역시 열혈편이 뭐 다르긴 다르시네, 그죠? 오늘 아프리카에서 첫 다시 방송 재개한 지 첫날인데 오셨네요. 요즘 어때? 주식시장에서 좀 수익 나고 계십니까? 아니요, 이제 1억 만들겠다고 이제 새롭게 방송하는 거예요. 10억은 너무 좀 단기간에 크기 때문에 사기 치는 것 같잖아요. 요즘 흔들림 심한데 잃지 않고 있다면 잘 하시는 거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잃지 않는데 좀 주력하셔야 되고, 그동안 대형 우량주 고점이라서 못 잡았던 거, 추세 좋은 거딱 조정받고 아직 우상향 살아있는 종목, 그런 거 살살 주워 담으면 되겠죠. 다만 저점이 안 깨진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코스피 박수권 저점 있죠?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청산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한번 또 보죠. 현재 오일은 49달러, 이게 고점인데 이거 깨야 뚫고 올라가야 한번 딱 랠리 나오는데, 여기 저점이고 여기 고점인데, 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자꾸 양봉으로 자꾸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저점 자꾸 높이고 이러면 좀, 앞전에 제가 한 6계약 좀 들고 있었는데 사고 팔고 해서 줄였는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 인기가 없어서 그렇겠죠. 소문 좀 내주세요.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자, 주식하고 접목하자면 이거 깨지기 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90. 자, 띄우죠. 자, 띄우면 좀 크게 갑니다. 한 20까지도 갈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하나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청산. 바랍니다. 먼저 놔도 버틴다, 이런 개념으로 들고 가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절반 매도, 나머지는 좀 지켜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고 좀 뚫었거든요. 가면 세게 갑니다. 20 정도. 근데 은봉 떨어지거나 윗골이 세게 달면 던질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방송에서 말했는데, 자, 잠깐만요. 보여드려야지.
이렇게 반등을 심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가 자꾸 풋으로 봐요. 풋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콜인 겁니다. 콜. 이평선 보십시오. 전부 정배열이지 않습니까? 30분 공도 마찬가지고 이게 꼬꾸라져가지고 밑으로 꼬꾸라지고 적어도 48.50 정도 밑으로 꼬꾸라지고 난 다음에 풋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거 잘 못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꾸 많이 올랐다 싶어서 풋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런 데서 예, 그냥 쉽게 말해서 옵션 이야기를 했었는데 콜은 상승 방향, 풋은 하락 방향 그런 겁니다. 선물 옵션이기 때문에 매도를 먼저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 차이인 겁니다. 말하기 편하게 그냥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매도를 자꾸 보려고 한다 이거죠. 상승하고 있는데. 역시 49달러는 좀 강한 저항대가 맞긴 맞는가 봅니다. 가다가 넘기네요. 예, 같은 개념이에요. 자, 선물에서 매도는 옵션에서는 풋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죠. 일단 풋도 매수 매도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간단하게 생각할 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거 뚫으면 한번더 랠리. 꼬꾸라지면 49m로 내려오면 또뭐한 90까지 밀리겠죠. 왜냐하면 장대 그래서고 뛰었잖아요. 이걸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워낙 이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거래 실리고 우상향의 전고점 장대 양봉으로 뚫었거든요. 그러면 빠지기보다는 아마 뚫고 갈 확률이 높은데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아까 물량 두 개밖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두개다 들고 가면 또뭐좀 부담스러우니까 토해내면 좀 그렇잖아요. 하나 그냥 가볍게 던져주고 하나 한번 끝까지 들고 가보는 겁니다. 49 강하게 안 뚫으면 한번 고 해보는 거죠. 다음 저항이 49.27 이 정도 라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까도 그러면 하나 생각할게. 은봉이 고점에서 49라는 걸 제가 저항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은봉이 딱 떨어지면 아, 여기서 풋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항대니까 밀리려는가 보네. 왜냐하면 이 콜에서 이런 거못 먹고 손가락 빨고 있다가 띄우면 위로 쫓아가긴 겁나고, 왜냐하면 여기서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대를 쫓아가기 힘드니까 반대 방향 보거든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잘안 밀리죠, 일단.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매도 시그널이 이거를 감고 내려오는 장대 음봉 떨어지거나 오일선 깨고 내려오는 음봉 크게 떨어지면 청산한다. 이렇게 이제 또 시그널, 그 시나리오를 바꿔야 되겠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49 라인을 깨고 나면 이걸 뚫고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시그널이 그렇게 표가 되는 거죠. 눈으로 5일선을 깨고 내려오면 49 이거 깰 거기 때문에. 자, 볼린저 밴드도 뚫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좀 지켜보는 겁니다, 일단. 와, 아주 고급 기법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박수 한번 주셔야죠. 네,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 은봉 떨어지거나 윗골이 많이 달면 던져버릴 겁니다. 주호님 어때? 뭐 유튜브에 닥터케이 TV 주식 기초 강의 50회까지 올렸는데 다 한번 보셨습니까? 최근에도 시황이 아주 좀 적중을 한 것 같은데. 매도 팔자 중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아, 그래요.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아픈 일도 있고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저는 좀 지지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조정 받을 때까지 일단 매수할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BNF 한번 보죠. 컴퓨터가 사양이 그리 나쁘지도 않는데 방송 켜면 좀 버벅거려가지고 문제입니다. 컴퓨터랑 갈아엎든지 해야지 좋은 걸로, 더 좋은 걸로. 귀찮아가지고요. 포맷 다 하고 알리니까. 방송이 워낙 리소스를 많이 먹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상당히 부담감 갖고 하는 건데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은 거죠. 17,200원이 가졌고 언제쯤 사셨어요?
언제쯤 사셨어요? 두번 언제쯤 나눠 샀죠? 지난달에 하루 30만님 어서 오십시오. 나가셨네. 네, 그럼 보죠. 자, 컴퓨터 캡처 한번 하십시오. 이게 지지와 저항 제가 세팅해 볼때 이게 지지와 저항이거든요. 이 종목에. 이 종목은 이렇게 보셔도 우리가 목표가 선정하는 방법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만큼 올랐으면 한이 정도 폭으로 올라간다 봤을 때한이 정도가 목표치 왔어요. 그리고 조정받고 한번더 올라갔거든요. 그럼 파동으로 봐도 하나 크게 보면 그냥 하나 둘셋넷 5파도 완성되고 죽었어요. 그러나 여기 고점 부위 여기서 지지했던 이 라인을 지지하려는 의지가 강하고요. 저점을 높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18,600원대 여기 아주 강한 저항대죠. 그래서 여기 근처 가니까 좀 밀리고 있고요. 여기 본인이 산 가격대가 앞정 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했다는 것은 일단 좋은 시그널이겠죠. 그래서 일단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 본인 가격대까지 와도 지지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일단은 단기 목표치는 워낙 강하게 뚫었네요. 그죠? 거래섰고 이 18,600원을 강하게 뚫느냐 못 뚫느냐에 따라서 2만원까지 갈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2만원대가 여기 또 반등 시도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기간 외국인 중에 외국인이 사고 있잖아요. 그죠? 3개월 누적으로 보면 이제 플러스권으로 돌려냈습니다. 계속 좀 지속적으로 사줬고요. 그래서 외국인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양봉에 절반 훼손하지 않고, 17,600원 정도 훼손하지 않는 정도에서 가볍게 조정받는다면, 가볍게라는 것은 원봉 크기가 크지 않고, 거래가 서지 않고 앞전처럼 거래가 서지 않고 가볍게 옆으로 조정받으면 홀딩 이런 양봉과 같은 음봉이 크게 떨어지거나 장대 거래가 서고 이러면 앞에 이런 것처럼 이 감는 이앞 양봉을 다 감고 떨어지면 이게 매도 시그널인 거예요. 한 절반 정도 올 때는 끊어내는 게 좋았죠. 빡 떨어지니까 앞에 거다 감고 떨어지니까 밑으로 훅 빠지잖아요. 그렇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내일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입니다만, 왜냐하면 이 전고점 라인을 장대 양봉으로 띄우면서 거래가 막 실렸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날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 들고요. 자, 전고점 라인인 18,600원 이거 강하게 뚫으면 2만원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손해는 보지 마십시오. 이 종목은 이 전고점 라인 강하게 뚫는다면 던져버리고 다시 조정받고 올라갈 때 본인 샀던 가격대 정도에서, 왜냐하면 요거 이평선 다 돌려냈거든요. 돌아오거든요. 정배열로 돌렸습니다, 이제. 자, 이평선을 보면 돌려냈고, 이 고점에서 이 라인을 꺼보면 이거를 돌려냈어요. 요거 고점 남아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확 죽고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해되셨죠? 대량 거래 터지면서 장대 음봉 떨어지기 전까지는 고. 본인 가격대가 강한 지지 라인일 거고, 자, 17,800원 정도 라인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고, 가볍게 조정받으면서 옆으로 기면 계속 홀딩, 위로 세게 치고 가면, 세게 치고 가다가 아래 꼬리 막 달고 이러면 한번 딱 던져주고 절반, 아까처럼, 절반은 더 들고 가고, 밑으로 조정받으면 다시 절반 팔았던 거, 더 낮은 가격에 또 매수하는 거잖아요. 위에서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단가는 좀 높아질지 몰라도 한번 챙겨 먹었기 때문에 다시 추가 매수. 그렇게 하고 한 2만 원까지 들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 보십시오. 저번에 제가 종목 상담했을 때도 그렇고, 아마추어님 웬만큼 좀 다듬으시면 수익 잘날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공부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열심히 해보시고, 지금 장에서 안 깨지고 있다는 거는 잘 하시는 거거든요. 뭐 아마추어님 제가 띄워가지고 뭐 저한테 득될 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냥 지금 상황에 딱 비춰봤을 때 지금 안 깨지고 있다는 거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종목 산 것도 보면 지금 그래도 턴하는 종목 이런 거 사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막 올라갔을 때 시장도 고점인데 거기서 달라드는 거, 그게 가장 문제거든요. 아무리 삼성전자면 뭐 합니까? 250만 이런 데 사가지고 물리면 그냥 단기간 10%뭐 그냥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자동 중심물로 물론데, 자, 중심권에 왔을 때, 이런 중심권에 왔을 때, 볼린저 밴드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이평선의 중심이기도 한 이런 권역에 왔을 때 사는 게 좋은 거고, 그렇게 해야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수 있지. 막 고점에 달라들고, 제가 이런 데서 달라들지 않습니다. 더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조정받아버리면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정 받으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쉽게 조정 주지도 않네요, 그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아직까지 손절 안 하고 있거든요. 하락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버틸 만하거든요. 자, 요런 데서 아마 하락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락 방향으로. 49 라인에서. 어이구, 저항 라인이고. 음봉 뚫으시네 해가지고 여기서 못 챙기고 우물쭈물 우물쭈물 하다가 여기에서 추가 매수 안 했으면 다행인데, 추가 매수 한번 했다 하더라도 지금 아직까지 10틱 정도밖에 손실 아니거든요. 그럼 아직 버틸 만합니다. 한번 더 치고 가면 이제 우두두둑 떨어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밑으로 잘안 빠진다고 좀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런 부위에서 위험 부담을 가지고 매도 방향으로 들어가도 먹기는 먹었겠지만, 자, 챙기지 못하고, 아, 이런 데서 또 밀리는 거 보면 또 못 챙기거든요. 좀 더 내려올까 싶어서. 그러다 보면 이렇게 손절 못하면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추세 방향으로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게 나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보고, 자, 자동 손절 걸어놓고 중심권에서 사서 물타기 안 하고 몰빵하지 말자. 이게 제 원칙이거든요. 저도 이거 잘 못 지킨 적 있어요. 그럼 항상 손실이 오거든요. 그래서 적어놓습니다. 이렇게 좀 지키려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마추어님, 제가 방송 켜니까 뭐 혹시 아프리카 TV 들어오니까 뭐 알림 같은 게 뜨나요? 혹시 열혈편이고 이러면요? 그냥 찾아 들어오셨네. 제일 밑에 있던데. 네, 자주 오십시오. 제가 특별한 일 없는 한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고 유튜브에다 올릴 예정이니까 일단 유튜브에서 제가 많이 안 알려져서 아프리카에 있는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방송 좀 같이 하면서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방송 중이면 아신다. 저렇게 찾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음에 설명 드려야 되겠습니다. 죽을 듯 하지만 잘 안 죽죠. 한 번 더 치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물렸던 사람은 아직 버틸만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치고 가야 아이고야 하면서 던집니다. 그래서 아마 더 치고 갈 가능성이 좀 더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닌 완 따라가노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중심권이 아니기 때문에 안 쫓아가는 겁니다. 시간 나시는 대로 제 방송 한번 좀 보십시오. 그 오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완전 봉 하나하나가 5분봉 하나하나가 거의 1봉에 가까운 느낌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주식할 때 보시면 더 치고 가죠. 나중에 보시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게. 그리고 속도가 이거보다 훨씬 느리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와요. 정말 도움 되실 겁니다. 아마. 네, 분봉 그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뭐 팁 하나 드리자면, 키움 증권 쓰시나요 혹시? 그러면 이거 나중에 그 물어보십시오. 수식관리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여기에 수식관리자 들어가 가지고 사용자 지표 이렇게 해가지고 일목균형표를 띄워놓고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목균형표는 색깔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 내가 60일선 밑으로는 색깔을 다른 색깔로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나만의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추세거든요. 추세. 자, 이 밑에는 매도고 이 위에는 매수다. 이렇게 딱 방향을 정해 놓는 겁니다. 안 죽죠? 아유, 자랑 좀 해야 되겠네. 예, 안 죽잖아요. 못 따라가서 아쉽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느 정도 잘난 척이 아니라. 예, 뭐 VJ 중에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권디디님. 예. 아마추어님이 뭐 저보고 실력 괜찮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좀 드리자면, 평생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제가 유튜브에 한 40분 정도 구독자가 있었는데 지금 93분이거든요 몇 분 안 되죠. 뭐 엄청나게 많이 구독하신 분도 계신데 조회수도 이상하게 없어요. 물론 당연하겠지만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댓글 남겨주시고 이렇게 해야 좀 상단에 노출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방송을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해서 제가 당분간 방송을 좀 안 했었거든요. 근데 또 마음 다시 잡고 어떻게 보면 욕심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방송한 지 한 6개월 조금 넘었기 때문에 제 구독자 중에 한 절반은 음악, 그러니까 제 딸 아이가 둘이 있는데 걔들이 댄스 했기 때문에 그거 올려놓은 것 때문에 지금도 보면 시청 조회수 보면 아직도 많이 보고 있던데 그 사람들이 한 절반 이상이라고 봤을 때 많이 나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마 주식을 많이 올리니까. 그래서 계산해보면 한 70분 정도 늘은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제 목적이
뭐 유료 방송이라든지 회원 모집이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또 차근차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알아주시겠죠. 만약에 제가 매매를 그만두지 않는 한, 아름아름으로 또 한순간에 폭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꾸준하게 올리면 제가 그래도 방송 한300 몇십 개 올려놨더라고요. 매일 올리니까 앞에 거래했던 거한 40개 올렸고, 40개 넘지. 그게 40회니까 120개 정도 올렸고, 기초 강의 한 50개 올렸고, 생초보 탈출기 22회인가까지 했으니까 한 30개 정도 올렸고, 그래서 방송이 제가 한 330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마운 게 제가 한동안 뭐 체크도 안 하고 이랬었는데 보니까 구독자가 한 분, 두분또 늘어 계시고, 그래도 새벽에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에는 제가 방송을 안 올리니까 좀 많이 줄었지만, 그래서 그렇고 또 고맙다고 또 말씀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주식 이야기도 좀 방송으로 올리고, 또 실전 매매하는 거 이거 올려놓으면 분명히 도움 되거든요. 많이 올렸지 않다면 많이 올렸지 않았겠지만, 41분 올리는 사람 뭐몇 분이나 되겠어요, 솔직히. 벌든 꼴든. 그래서 뭐 제가 정말 뭐 많이 깨진 것도 올려놓고 버는 것도 올려놓고 저는 뭐 숨김없이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갈 길이 머니까 잘못했던 것은 반성하고 잘한 것은 계속 더 특기로 계속 살려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아마추어님 좀 농담이시겠지만 서로 윈윈하는 게 좋겠죠. 선물 옵션은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잃으면 상대편이 뭐 승하고 내가 이기면 또 상대편이 패하게 마련이겠습니다만 주식은 또 서로 또 나도 벌고 상대편도 벌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분이 많은 것보다는 같이 잘 해나가면 좋겠죠. 이제 매도 방향으로 잡았던 사람들이 어떡하지, 어떡하지 엄청난 두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을 당하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있으면 한번 툭 덮치고 갈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제 단기 고점 때 오긴 왔어요. 자, 아까 DNF하고도 연결 지으면, 자, 요런 모습이었잖아요. 전고점 있었는데 빵 뛰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팔아야 될 시그널이 안 나왔어요. 앞으로 주가에서 DNF가 이런 모양이 계속 고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적어도 이런 모양 나오기 전에는 고입니다. 이런 모양 나오면 절반 던져버리고, 한번더 깨는 이런 모양 보이면 다 던져버리고, 다시 이런 데서 재매수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이 이해되시면 이번엔 7, 럭키 7 한번 눌러보십시오. 보십시오. 접목 되잖아요. 보시면 아까 말했던 거하고 접목 되잖아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거다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죠. 정말로. 자, 그러면, 이제 이 60분 봉인데, 아까 이게 1봉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고점,
뚫고 나고 다시 이게 더 강하긴 합니다만, 자, 앞전 고점도 이렇게 뚫었고 지금 상황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DNF가 이거 강하게 뚫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속 뚫고 가면 고, 이렇게 음봉 크게 안 떨어지면 계속 고운 겁니다. 많이 보시다 보면 이렇게 눈에 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대로 실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략을 딱 세워놓고. 근데 알고도 실천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 안 죽죠, 지금도. 이렇게 막 죽고 해야 제가 말한 게 틀렸는데, 아이고, 더 가야 되는데, 죽네요. 이렇게 말 나올 건데, 잘 안 죽잖아요. 한번 훅 더 치고 가야, 그 다음에 조정 나와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얼추 다 왔어요. 여기 보시면 일단 선 꺼놓은 거 있죠. 자, 다음에 DNF 매매 하실 때, 자, 1봉 체크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30분봉, 5분봉 이렇게 체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30분봉이 역배열 비슷하게 꺾이는 모양 나오기 전까지는 홀딩해도 되는 겁니다. 이것이 뚫고 내려오고 뚫고 내려오고 이렇게 역배열로 바뀌기 전까지는 홀딩 가능하다. 네, 그러면 이제 한 중수 이상 되시겠죠? 고수신지는 제가 매매한 거 못 봐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가 최고 어려우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의 투자할 때하고 또 실전하는 거하고 또 다른 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모의 투자는 맞아요.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매매 원칙대로 잘 준수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 돈 들어가면요, 자꾸 미련이 남아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식 하는 사람 치고 책 한 권 안 보고 공부 좀 안 한 사람 물론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공부 좀 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하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알면서도 아
아, 던져야 되는데, 던져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안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뭐, 버는 거 다 토해내고 아니면 손절 타이밍 놓쳐가지고 막 박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희한하게 여기 보면 49.27에 줄을 쫙 끊었는데, 물론 뭐 나중에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49.28 가서 조금 밀리네. 여기 앞엔 잘도 가더니 참 희한하죠. 지지와 저항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매매에 아주 세기가 이제 갖춰지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매매 기법이 사실 크게 뭐 별 다를 게 없거든요. 다 일맥상통하거든요. 기본적으로만 딱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으면요. 여기에다가 뭐 스토캐스틱, MACD 더 넣어봤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거든요. 하나만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 다 똑같기 때문에 괜히 헷갈려요, 그게. 그래서 딱 충분한 검증과 충분한 시뮬레이션 끝내고 난 다음부터는 간편하게 딱 간단하게 딱 생각하는 게 훨씬 매매하는데 더 유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근데 볼린저 밴드 정도는 하나 넣어놓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자 매수를 했다고 치면, 자 이게 여기서 49에서 계속 홀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청산을 한번 할 것인지 대한 판단을 이게 도와주거든요. 이게 없다고 보고 추세선이 없다고 보면 이 음봉 떨어지기 전까지는 확인 매도를 해야 되지만 49달러가 고점이란 저항대란 걸 알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에서도 밖으로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90% 이상 확률로.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더 잘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벗어났다고 풋으로 가는 거는, 매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청산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중심권에 왔기 때문에 다시 매수. 그리고 여기 인근에서 볼린저 밴드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고 벗어나면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90%지만 이렇게 상한선과 하한선에서 주가의 흐름을 보고 돌파 가능하다 아니면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게 판단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상단에 올라갔는데 강하게 밀렸으니까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좀 높았었고요. 여기 인근에서는 음봉을 보이지 않고 양봉으로 자꾸 윗꼬리만 달고 있었으니까 여기 빵 치고 가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쭉 한번 뚫고 나면 랠리 한번 하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 하나 정도, 그리고 아까 추세선 하나, 그 다음에 이평선에 대한 완벽한 이해만 딱 된다면 그걸로 저는 뭐 매매하는데 충분하다 생각하거든요. 자, 목표치 계산하는 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일단 추세상에서 여기서 출발한 것 같으니까 60이죠. 여기서 올라서
80까지 갔으니까 20틱입니다. 그럼 20틱이면 여기 인근에서 다시 올라간다 봤을 때 자 96 정도 되죠. 그러니까 목표치 어느 정도 왔으니까 또 한번 밀려주고 이것이 이까지도 한번 완성이 됐기 때문에 60에서 자 49까지 가면 40틱이죠. 그럼 여기서 다시 출발할 때 40틱 다 하면 49.23 나오죠. 거의 다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60분 봉에 옆에 보면 저항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목표치 오니까 강하게 양봉 빵빵 세우기보다는 일단은 현재는 양봉의 크기가 좀 확실히 작아지면서 도치나 이런 게 자꾸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더 긴 목표치를 한번 보자면 여기가 46이니까 90 정도 라인이니까 대략 49라고 봤을 때 한 50틱 정도 나왔죠. 그러면 이걸 48.90 내지는 49 정도로 봤을 때 49.40에서 50 이 정도도 나올 수는 있다 이렇게 봐지죠. 그것은 이렇게 좀 조정받고 난 다음에 다시 돌파할 때만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요 조정받을 때 대박 깨지는 것보다는 깨지는 척 하다가 훅 들어올리고 이거 들어올릴 확률도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혼자서 막 소설을 쓰죠. 아니요, 저는 당일 매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주위에서 제 아는 사람이 막 소설 쓴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소설을 많이 써봐야 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렇게 움직였네 아니면 내 생각대로 맞았네 그러면서 자꾸 보완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죠.
여기서 만약에 깨진다면 좀 큰 운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봐야 되겠습니다만,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에서 홀딩 쭉 하던 사람이 매도 시그널을 이제 막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후루룩 같이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한 1공까지는 만약에 밑으로 운봉이 크게 떨어지면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빠지는 척 하다 들어올리고 이거 깨고 올라가면 위로 한 번 더 랠리 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변곡 맞죠. 그러니까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격이 좀 크기 때문에, 자, 그렇죠. 좀 잘 봐야 되죠. 여기서는 그 부분 맞는가까지만 한번 지켜보고 방송 종료하도록 하죠. 이제 49.10 정도 오면 이제 스캘핑 구간 오는 거죠. 매수해가지고 위에 한 다섯 틱 정도 위에 대놓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체결 되거든요. 그리고 한두 번 해먹고 그냥 끝내는 겁니다. 요거 죽는 척 하다가 아래꼬리 확 들어 올리면 한 번 더 치고 갈 거고요. 당연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아까 49.50 뭐 이 정도 이야기 했잖아요. 일단 이걸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한 4포인트 가까운 그 구간 중에 10틱 이내 목표치라면 거의 목표치 산정도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추가로 더 간다면.